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레슨생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없어요. 안 가르쳐 본인들이 몰라요. 자, 예. 그의 반주법이라고 해서 이제 피아노 쪽에서는 피아노 반주법도 있고 워크샵도 많이 하고 하는데 통기타는 유독 그런 게 없어요. 예. 학원 가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마다 커리큘럼 다 틀리고 그리고 교회 반주법이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물어보면서 어떻게 치는지 알려주는 게 이제 거의 다일걸요? 아마 예. 그러니까 독학이라도 이제 꾸준히 그냥 치는 사람들은 이곡 하나 저곡 하나 막 그렇게 터득해가면서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 기타 실력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몰라.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대부분은 기타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통기타를. 교회 예배용 기타를 그냥 이 곡은 이렇게 치는 거고 저 곡은 저렇게 치는 거야 라고 시범 보이면서 가르치면 학생들은 십중팔구 못 따라가요. 너무 어렵거든요. 예배곡들이 가요보다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어떻게 배우러 온 초보가 그거를 치겠어요. 예. 어떤 식으로 예배 반주를 만들어 갈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거죠. 예. 이 책이 이제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준비는 되게 오래전부터 했는데 제가 교재를 쓰기 시작하면 3년 거의 4년 넘었죠. 예.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는 걸 했는데 정말 작년 초부터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제대로. 근데 사람들이 분명해요. 이거는 가이드만 있어도 아, 이렇게 배우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거예요. 시중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곡 치는 것만 딸랑 배워 가지고 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배우는 레벨이 다 틀린데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건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 리듬이 어떤 식으로 왜 저렇게 나오는 거지? 코드 왜 저렇게 잡는 거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오는 대로 그냥 치려는 대로 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 실력과 과정에 있어서 맞춰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래야 잘 과정을 진행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가이드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이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이트도 만들었어요. 어쿠스틱 워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예. 교회 반주가 정말 반주자가 정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예. 10대부터 60대까지 이 가이드대로 조금씩 배우시면 예배 반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악기가 하나도 없는 교회에 이제 반주자가 생기고 작은 기도 모임이랑 소모임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찬양을 기타로 반주하면서 찬양을 더 많이 할 거고 혼자 드리는 기도 시간도 찬양으로 가득 찰 거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예, 반주자가 없었던 어린이 예배 그 예배 반주자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예배도 바뀌지만 당연히 반주하는 사람도 봉사하면서 바뀌어요. 이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홈페이지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예배 반주하고 공유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 사역을 통해서 저는 1,000명 정도의 기타 연주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반주자들. 예. 이 책이 이제 그 시작이 될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